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밤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이곳에 와 계시는 83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반드시 돌아오는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달성하여 수사파를 싹 쳐내고 자유통일을 이루고 제2의 건국을 하기 위하여 오늘은 경기도 일산과 고향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선택과 집중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많은 우파 국민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고 정권 교체를 했으니 이제는 다 되지 않느냐 하고 사람들이 느슨하게 생각하는 사이에 저 적들은요 반복하여 다시 엎어버리려고 민노총 종교적 그리고 좌파 시민단체 더불어 민주당 이 세력들이 연대해서 이번 토요일 날도 광화문으로 총출동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이겼고 지금도 이기고 있으며 앞으로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실패한 것도 많고 그리고 성공한 것도 많은데 주로 보면 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다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하는 것, 그 다음에 부흥회한 것, 목회자 교육하는 것, 그리고 광화문 우리가 국민대 한 것, 이것은 인류 역사의 기록입니다. 왜 그러한 기록을 낼 수 있었는가에 대한 비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과거의 선택이 오늘의 현실을 만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재 상태 있죠? 그게 누가 만든지 압니까? 과거의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가 지금 나타납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것은 국민 여러분이 과거에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선택 중에 대한민국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한 사람은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의 한 사람의 선택 때문에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오늘날도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Following that path, 미래의 운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미아리에 정치로 갈 필요 없어요. 호전 비결 그거요. 지나가다가 그 가만히 뛰어 앉아서 안경 끈 할아버지 앞으로 올해 내가 어떻게 될까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곧 1년 후를 결정할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정치로 다닌 사람. 사람이 마음이 약하니까 연초가 되면 항상 거기에 기웃거려요. 요즘도 거기 가니까 창피하니까 컴퓨터에 들어가서 또 컴퓨터 점을 치고 난리들이에요. 그거 전부 다 빠가야로입니다. 빠가야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여러분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마음의 선택에 따라서 반드시 미래는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아주 내 인생의 노하우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 제 연설을 듣는 국민 여러분들은 반드시 한탕 내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올해 98살입니다. 98년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 사람이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강훈 목사는 왜 선택한 것, 큰 것은 다 대박을 쳤느냐? 이건 한번 검증해 보십시오. 저는요,
인생이 다시 태어나서 너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해도 나는 내가 살아온 생애를 그대로 살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자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 나는 큰 사건들을 선택할 때에 이런 방법으로 선택을 합니다. 첫째는 딱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도 일반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막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소리 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일단은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상상을 해서 내가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가서 한번 앉아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앉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묵상하면서 아, 나 지금 예수님 우편에 한번 앉아봐야지. 그래서 이제 딱 앉아보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본질이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때에 이 사건을 놓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하늘에서 예수님과 같이 내려다보면 그렇게 선택하면 100% 적중합니다. 인간의 장기를 통하여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유혹을 받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늘 보좌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나의 처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로, 성경 안에서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비슷한 사건을 맞이했던 사람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쭉 성경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 그때 요셉이, 그때 모세가, 그때 다니엘이,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때 성경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노아가 나 같은 처지에 있었으면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 이 두 개를 맞춰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같이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을 한번 연관시켜 보십시오. 그들 같으면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 모세 같으면, 아브라함 같으면,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한국 근대사에서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고 조선시대 때는요 이게 적용해봤자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난 후 최소한 철종 이후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딱 추적해 들어가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라고요? 이승만. 누구라고요? 이승만의 잣대를 깎아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비싼 노하우입니다. 여러분이 왜 지금 현재 환경이 시추구리한지 압니까? 정강훈 목사님의 대박난지 압니까? 이 원리를 잘 들으십시오. 자, 보십시오. 이승만 같으면 지금 이때 어떻게 선택했어? 이승만이 나 같으면 어떻게 선택했어? 이 원리를 따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100% 대박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전에 제가 세브란스에서 목에 수술을 받고 거의 죽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And at the moment I thought,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원리를 생각했습니다. I thought about those three principles. 딱 제가 그때는 무릎도 못 꿇고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제 생각이 예수님 위로 올라갔어요. So in my bed, I had 그래서 주님 보좌의 우편에서 지금 병실에 누워있는 나를 바라봤어요. 예수님 같으면 지금 이때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딱 했더니 바로 뭐 응답받을 필요도 없어요. 내 속에서 바로 이 말이 튀어나왔어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래서 난 부르짖었죠.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와 같은 현재 상태에 right now, 성경에서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가? Inside the Bible, who are they? 히스기야를 딱 잡았습니다. And he grabs onto Hezekiah.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하리라.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and at that moment, Hezekiah towards the wall. 눈물을 강같이 쏟으면서 towards the wall, he cried out. 하나님 나의 지나간 과거를 추억하시옵소서. And he said, please God,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을 병이 걸렸으나 right now, even though I have faced, 그러나 내가 25살의 왕이 되어서 I'm facing this illness, 무상을 다 진멸하고 that I became a king 아세라, at a young age, 아본, 아스다로 바알 신상을 다 헐어버리고 제사장들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idolatry,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것을 추억하여 주세요. So please look back at the things that 내가 이 기도를 Lord, 시작했습니다. And I started the same kind 하나님, of prayer. God, 내가 16살 반에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오늘까지 내가 신학교 가서 목회하고 복리하고 한 이 모든 수고한 것을 기억하여 주세요. Please remember all the ministry that I did. 이거는 나의 용어를 내가 말하겠습니다. Since I was 16 또 years old. 또 이단이라고 올리면 안 돼요. But he was not called me heretic. 하나님도 좀 양심이 있어야죠. But I said, God, you must have some kind of guilt. 이거는 내가 쓰는 용어입니다. But this is just my kind of term.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And joke, and God said,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I shall save you. 그 내가 히스기야 정법으로 다가서 히스기야 정법. So I use the method.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후로 내가 뭔 일을 할 것인가? Afterwards, what 이걸 놓고 regarding that 이제 드디어 이승만을 딱 됐습니다. I started 이승만 대통령 같으면 if it were Sing Man 이런 상태 남은 생애 뭔 일을 위해서 할까? In such a condition, as 그랬더니 그냥 딱 해답이 나왔어요. And I found a 뭐라고 나왔냐? 내가 너 같으면 if I were you, 뭐 이승만이가 나한테 말한 게 아니고 it's not that 그냥 생각 속에 told me so 내가 너 같으면 반드시 나는 자유통일을 하리라. If I were you, I will achieve freedomification.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가 이제 2019년 6월 8일 날 then on 2019 새벽 2시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동을 받았어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망한다. 제가 그 충동을 받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나. 그래서 그 후에 내가 여기 전문가 이충근 박사님이야 전문가들에게 다 상의해봤어요.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고 다 그랬어요. 최강희 장관님도 이재호 장관님도 이충근 박사님 전체가 다 이대로 간 나라 망한다. He said, "Korea will fail." Yes. 자 어떻게 할까? And what are we going to do? 여기서 나 혼자 요나처럼 그냥 숨어서 미국으로 그냥 이민을 가버리자. So Jonah, 그래 나라는 어차피 망하니까. Move over to. 그 생각도 내가 했어요. I also thought about that. 나 혼자 미국으로 이민을 가. What if I just? 나도 목회 뭐 50년 했는데. Move over to the States. 내가 뭐 나 혼자만 뭐 목사냐? Because I've done my ministry for 50 years. 나도 이제 남은 생애. Now, regarding my remaining life, I can go to the church. 교인들 많으면 귀찮으니까. With a small church. 50명짜리 교회 잡았어. Inside America.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골프나 치고. And I play golf. 교육전서 하나 임명해놓고. On the weekdays, with a 주일날 설교도 길게 하지 말고 딱 20분만 하고. And just a 20-minute sermon on the Lord. 그래서 마지막 인생을 마칠까. So should I conclude my life? 그런 유혹도 오더라고요. I had the kind of temptation aside. 그때 내 생각 속에 그랬습니다. But inside my heart at the moment, 그것은 이승만이 아니야. That is not Sing Man Rhee. 이승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어. Sing Man Rhee till his death. 하와이에서 마지막 그 양육병원에서 노인병원에서 임종할 때에 when he died, 이승만은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했어. Sing Man Rhee his last prayers were 예수님, Jesus, 주님, Lord, 이 늙은 종은 and this young 더 이상 당신을 위하여 일을 할 수 old servant of yours cannot 이제 내가 당신 곁으로 가게 되어서 cannot work any longer for you. 이 말 듣고 눈물 안 흘린 사람 문제가 있어요. You must tear up by hearing this. 나의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I pass over my beloved nation of Korea towards you, God. 이승만은 죽기 전까지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을 한 것이죠. So right before his death. 그리고 눈을 감고 한나를 Until before his death, 내가 그 생각을 딱 대결해 봤더니 and I thought about 이거는 that. 내가 미국으로 도망갈 일이 아니다 이거야. And I
thought to myself, I can move. 죽는 순간까지 싸워서 이겼다 이거야. 그래서 2019년 6월 8일 날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게. I must overcome this, and that is why I made the state declaration. 이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하늘 보좌 올라가서 예수님하고 한번 이틀 보고. 그다음 성경에 있는 인물들, 모세, 또 다니엘, 이 사람들을 다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승만을 딱 붙였더니 이거는 시국 선언문을 해야겠더라. 이건 내가 미국으로 도망갈 일이 아니잖아. 내가 시국 선언문을 해서 꼭 국민들이 감흥광장에 안 나올지라도 내가 좌파들과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이거는 한번 해놓고 죽어야겠다. 내가 꼭 감흥운동으로 몰려 나올 걸 계산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선지자로서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요 일은 내가 해놓고 결과는 관계없다 이거야. 나는 선지자로서 내 할 일을 해놓고 나는 한다는 말이다 하고 내리칠렀습니다. 질렀더니 평택에 있는 내 친구 강원식 목사가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너무 빨랐다. 이게 속도가 너무 빨랐다. 장경로 목사 또 연락 왔어요. 형님 다 잘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라서 그래. 몰라 나는 빠르지 뭔지 모르지만은 이승만이가 하라 그래. 모세가 하라 그래. 다니엘이가 하라 그래. 예수님이 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결국은요 내 주위에는 모든 친구들 생각보다가 주님의 생각이 맞았어요. 모세와 다니엘 생각이 맞았어요. 선지자들의 생각이 맞았어요. 그 모든 것 보다가 이승만의 생각이 맞은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랬더니 감흥광장에 국민들이 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은 손 들어봐요. 그렇지 안 온 사람들은 간첩이지 간첩.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우리는 또 무슨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의 원리를 따라서 오늘 결정을 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뭐냐면 돌아오는 총선에서 2024년 4월 10일 날 1년 4개월 남았습니다.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가 자유우파 정당이 200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금 하루를 사는 모든 국민들이 선택해야 될 최고의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선택을 하면 내가 예언할까요? 그 사람의 개인 regarding your 가정, individual life and your family 사업, and your business 국가, and the country 환경, and your environment 신세, you will screw up everything. 극단적으로 말하면 당신들은 북한 같은 사회에서 살 날이 멀지 않아 볼 것입니다. You're going to live in a society like 그러므로 이 유튜브 설교를 듣는 so to everyone who's 이 연설을 듣는 모든 국민들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결단을 내야 됩니다. You must make a decision with me starting from today. And what is 2024년 4월 10일 날 210석 이상이 당선되도록 so that we can have over 모든 선택을 집중해 주시기로 나하고 약속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That decision, if you make the promise, say, long live Korea.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Yes, we have completed this. 여러분이 두 손 들고 걸 보니까 내가 이거 일산 고향 괜히 왔다 생각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괜히 왔다. 괜히 왔어. 끝났어요. 끝났어.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럴 때는 꼭 노래가 자꾸 나오려고. 무슨 노래가 나올까요? 그거 어떻게 알았지? 난 이렇게 기분만 좋으면 꽉 그 노래를 불러, 한번 불러볼까요? 그래요. 택기 들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한번 불러봐요. 신난다 신난다 이거는 맞아 신난다. 끝장났다 끝장났어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아. 하하 할렐루야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유행가를 부르냐고. 이건 유행가 아니요. 찬송가 940장에 더 있어, 다 이거. 유행가야. 세상 유행가도 교회에서 부르면 찬송이 되는 거야, 그냥. 다 당겨서 부르면 다 우리 거로 만들면 돼. 아니, 나 이것도 참고적으로 얘기할게. 여러분이 찬송가에 부르는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재진 맡은 우리 구주, 그 다음에 또 전부의 의지 없어. 이게 전부 민요였었어요. 스코틀랜드의 민요를 찬송으로 잡아들인 겁니다. 까불지 마라 나한테. 내가 하는 것은 다 완전한 일만 하는 거야. 가보겠습니다.